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김현식 씨의 사랑했어요 전주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연주 먼저 한번 띄워볼게요. 운지가 조금 넓어서 이번에 화면이 조금 평소보다 좀 작으실 거예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운지가 운신의 폭이 지금 운지의 폭이 높습니다. 시작되겠죠. 자, 먼저 첫 마디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일단은 그 코드 안에서 멜로디를 보통 만들 때 그런 요령도 좀 필요하실 텐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코드 톤 안에서 멜로디가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걸쳐 있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 톤을 여러 가지 코드 폼을 여러 가지를 아셔야 거기에 맞춰서 좀 옮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A마이너 같이 루트가 5번 주 개방연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좋죠. 이렇게 A마이너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에서 음을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5번 줄 전체를 발을 누르는 거, 1, 2, 3번 줄 5플랫을 누르시고 새끼 손가락으로 1번 줄 8플랫을 누르세요. 그다음에 1번 줄을 5번 줄 동시에 루트를 하고 그다음에 2번 줄 다시 3번 손으로 1번 줄 7플랫 누르시고 다시 또 2번 줄 다시 또 새끼 손가락 다시 누르고 2번 줄 하고 다시 또 2번 줄 한 번 더 치시고 이때는 이 손을 눌렀던 이 손을 다 떼시고 1번 줄 5플랫 그다음 1번 줄 7플랫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두 번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세 번째 마디 보시면은 이 상태 그대로 5번 줄 먼저 한번 치시고 그리고 나서 2번 줄 그 다음에 아까 눌렀던 1번 줄 7플랫을 누른 상태에서 치고 초킹하고 초킹 업 다운이 되는 거야. 이때는 이때 조심하실 점은 치면서 5번 줄을 건드리면 안 돼요. 5번 줄은 유지가 계속 돼야 돼요. 2번 줄은 사라져도 돼요. 2번 줄은 어차피 이렇게 그러니까 2번 줄 계속 누르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손에 운지의 폭이 짧아지기 때문에 2번 줄을 뛰셔도 돼요. 그리고 얘 하나로 다른 손으로 같이 초킹을 업을 하고 다시 내리시면 돼요. 따아아 이렇게 되겠죠. 슈퍼스코 따아아 하고 다시 아까 이렇게 처음에 전주 첫 부분 잡았던 포지션을 잡고 1번 5번 동시에 치시고 3번 줄 5플랫 2번 줄 5플랫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아까 우리 그 전주 때 바꿨던 7플랫 하고 8플랫을 16분음표로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4마디에 보시면은 네 번째 마디 보시면 이렇게 7 10 E7에 A7 A7 E7 C7 D7 E7 6마디 나오죠. 자, 이때는 3번 손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밑에 1번 손을 또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끼로 눌러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누르셔서 6번하고 1번 줄 치자마자 바로 이렇게 두 번 10플랫 7플랫 7플랫 그 다음에 하고 이 손을 바로 올려서 이 코드죠. 이게 이의 하이프도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바바바 그 다음에 손을 가지시고 3 2 1 3 2 자 여기서 그대로 다시 한번 5마디째는 5마디째는 6번 줄 치고 3번 줄 치시고 이때는 1번 줄 7플랫 누르고 한 칸 더 내려서 6플랫
3번 줄 9플랫, 2번 줄 9플랫, 그 다음에 운줄 뛰시고 1번 줄 5플랫 누르시고 7플랫까지 햄머링.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또 A마이너, 아까 제가 패턴 알려줬던 패턴 1, 2, 3번 줄 5플랫, 5플랫 누르시고 6번하고 1번 줄 동시에, 아니 5번하고 1번 줄 동시에, 그 다음에 3번 줄, 2번 줄, 1번 줄, 다시 2번 줄, 3번 줄 치시고 앞으로 쭉 내려가서 5번 줄 개방현 2플랫, 3플랫, 그래 4번 줄 2플랫까지 이렇게. 이건 16분음표 치는 거예요. 다시 이제 7플랫 보시면 7마디째를 7마디째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올려서 A마이너, B마이너, C마이너, D마이너 해서 4번 줄 개방현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쭉 10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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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시고 4번 1번 줄 동시에 3번 줄 2번 줄 1번 줄 하고 그리고 D마이너 모양 D마이너, E마이너, F마이너, G마이너, A마이너 5번 줄 루트죠. 자 1번 줄 8플랫 1번 손가락으로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10플랫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 9플랫 누르시고 이렇게 5번 1번 3번 줄 2번 줄 1번 줄 그다음 이 상태에서 F메이저 7 이 모양을 잡으시고 자 원래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올려주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원래 확실한 학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1번 5번 동시에 3번 2번 1번 자 그 다음에 E7이라서 E7은 여기서 어떻게 잡는 포지션이 7플랫 7플랫 1, 2, 3번 줄 누르고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9플랫만 눌러주시면 돼요. 6번 줄 루트가 되죠. 똑같아요. 치는 방법은 1, 3, 2, 1. 자 다시 한번 여기만 하게 되면 끝나게 되죠. 자 천천히 한번 전체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뒤에 후지도 똑같아요. 뒤에 후지도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47마디째 보시면 눈물이여 하고 반마디 하나 둘 셋 넷 다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처음에 뵀던 거 그 6마디째 뵀던 거 D마이너 5번 줄 개방현 2플랫 3플랫 4번 줄 2플랫 그 다음 D마이너 7 E7 타르단도 시키고 마지막에 4번 줄 7플랫 3번 줄 5플랫 A마이너 애드나인이에요. 이거 뭐 이걸 A마이너 잡으셔도 돼요. 일부러 제가 코드를 뭔가는 다르게 그냥 넣어봤어요. 유치하게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자 후주도 똑같죠. 전주 그러면 이 후주 비춰지는 눈물이여 자, 이렇게 되면 전체 연주가 끝나겠습니다. 저 전주와 후주 부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랑했어요 간주 부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연주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먼저 첫 부분에 35마디에 보시면은 5번 줄 개방을 치시고 1번 손가락으로 2-3번 줄 5플랫을 동시에 슬라이딩. 너무 멀리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바로 한번 1, 2, 그 다음에 5번 줄을 아니 2번 줄을 3번 바바바 하고 1번 줄 8플랫 2번 7플랫까지 이게 첫 마디죠. 한번 연결해 볼게요. 처음에만 이렇게 2번, 3번을 슬라이딩하고 나머지는 그냥 2번 줄 멜로디를 계속 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D마이너 4번 줄과 1번 줄 5플랫 하고 이렇게 6번 줄, 2번 줄 2번 그 다음에 3번 줄 7플랫 D마이너 폼을 잡으시면 돼요. 5번 5플랫, 6플랫, 7플랫 다시 4번 줄, 3번 줄, 그 다음에 2번 줄 5플랫 이번 줄 6플랫. 요거는 멜로디가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렇게 화음, 그러니까 음을 약간 변화를 줬어요. 자, 처음부터 자, 다시 37마디에 G를 잡으시고 자, 이때는 1번 줄은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굳이 아직 1번 줄에 멜로디가 없기 때문에 굳이 누르지 말고 손을 다양하게 쓸 수 있게 오픈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6번 줄 먼저 한번 치시고 2번 줄 개방연 2번 그 다음에 1플랫 다시 또 개방연 3번 줄 2플랫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 개방연 다시 또 2플랫 하십니다. 다시 자, 그 다음에 C를 잡으시고 C인데 여기서도 역시 1번 손을 떼어버리세요. 아직 1번 줄이 2번 줄이 없으니까 다시 여기서는 5번하고 3번 줄 하고 4번 줄 2번 하고 루트를 다시 한번 치시고 1번 줄 개방연 3플랫 1플랫 역시 여기도 멜로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그 경과적인 멜로디를 좀 넣었어요. 루트를 치는 걸 또 단순하게 너무 각 그 첫 박에만 탁탁 치면 좀 지루하기 때문에 루트를 약간 한 싱코페이션을 반박을 당겼어요. 자, D마이너 코드가 됐죠. 다시 하고 4번 줄 개방연 한번 치고 2번 줄 3플랫 2번 1번 줄 개방연 1플랫 자, 이때 역시 중심을 쭉 옮겨서 5플랫까지 새끼손가락으로 다시 4플랫 5플랫 이때는 4번 줄 음은 안 끊어지게 주의하셔야 돼요. 다른 음들은 다 끊어줘도 돼요. 근데 4번 줄 음은 계속 남아있어야 돼요. 루트가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전주 부분에서 했던 A마이너 패턴 두 번째 패턴을 잡고 5번 줄 치시고 다 1, 2, 3번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7플랫 그 다시 5플랫 됐다가 새끼손가락 8플랫 하고 멜로디 끝났으니까 채워주는 화음 3번, 2번, 3번 자 다시 그 다음에 3번 줄 개방연 G의 루트죠. 그 다음에 1번 줄 7플랫 2번 줄 8플랫 누르시고 7, 그리고 1번 줄 한 번 더 그 다음에 8플랫 한 번 더 이때는 뭐 위에 손을 뜨셔야 돼요. 하고 이제 E7인데 6번 줄 개방연과 1번 3번 줄 7플랫 1번 3번 7플랫이에요. 1번 줄 7플랫 3번 줄 7플랫 동시에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내려서 5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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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플랫 4플랫 다시 7플랫 7플랫 다시 그 다음에 여기서 A마이너 패턴 1, 2 잡고
3번 손으로 7플랫을 누르고 1번 주 7플랫 누르다가 하고 뛰고 두 번 하고 바로 스트럼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아까 처음 했던 개방현 A마이너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쭉 한번 천천히 뛰어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간주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사랑했어요 간주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연주하십시오. 재밌게 연주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랑했어요 기본 연주 법을 좀 배워볼게요. 자, 사실 이런 곡들은 1, 2집을 통해서도 배우셨겠지만 그냥 패턴을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뭐 8비트 16비트 패턴 아무거나 아르페지오를 하시면 돼요. 그냥 슬로우 고급 패턴은 다 똑같으니까. 다만 뭐 제가 항상 칠 때 느끼는 거는 피아노 반주가 4비트로 뻗쳐 있을 때 느낌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곡에서는 그냥 가볍게 노멀하게 그냥 우리가 슬로우 곡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기초 뭐 다시 말해서 5, 3, 2, 3, 1, 3, 2, 3 요즘법으로 그냥 다 통일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면 뭐 이렇게 연주하셔도 되고. 자, 근데 그 중간에 그냥 섹션 한두 가지 정도만 넣었는데 자, 먼저 돌아서 눈 감으면서 A마이너 5, 3, 2, 3, 1, 3, 2, 3 여덟 번이죠. 다 D마이너 D마이너 7 다음 G 정근님 떠나가면 C 자, 여기서 C에서 13마디에서 아니 12마디에서 5, 3, 2, 3 다시 5로 돌아와요. 5, 1인데 이때 1번 줄 3플랫 새끼 손가락 누르고 다시 1플랫 다시 여기서 5, 1번, 1번 다시 5번 줄을 16분음표로 3번 3플랫 4플랫 이렇게 이동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끼 손가락으로 하셔도 되고 다시 하고 D마이너 넘어가는 거예요. 자, 어예 나름대로 그냥 넣으면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니까 사랑해 주어 그다음에 G E7 반마디 시대는 6323 6323 이렇게 하면 되죠. 눈물이여 이렇게 그냥 기본 아르페지오는 아주 기본 패턴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하게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7마디에 보시면은 이제 스트럼으로 바뀐 스트로크로 바뀌는 부분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맺혀지는 눈 두 눈에 맺히 심어주었죠 할 때 5, 3, 1, 2 그 다음에 5, 3, 1, 2 다음에 악보상에는 탑 악보상에는 0, 0, 0 그 다음에 A마이너 코드 잡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스트로크예요. 아예 띄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악센트 되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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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그 다음에 반박제, 반의 반박제 하시고 그 한마디 전체를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원 앤 투 쓰리 원 앤 투 앤 쓰리 포 쓰리 쓰리 포 다시 좀 이렇게 좀 이게 어렵네요. 다시 하나 다시 원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드럼 리듬과 여러 가지를 좀 혼합해서 한번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들 굳이 사실 이렇게 안 들어가시고
뭐 맺혀지는 눈물이야 사랑했어 이렇게 하셔도 무난하겠죠. 근데 뭐 섹션 기본적인 섹션을 조금 살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건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본 스트럼 패턴은 똑같아요. 이것도 역시 슬로우 고고의 16비트 전형적인 패턴 단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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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약 가 약 양약 강 양약 양 양약 강 양약 두 박과 네 박의 악센트에 들어가요. 강과 약의 차이는 강을 세게 치는 게 아니고 약을 줄여서 약을 좀 약하게 치면 돼요. 그렇죠? 연결해 보면 간단하게 치시면 돼요. 뭐 아니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다른 뒤에 이제 약간 풀어지는 거 싱코페이션으로 연결하셔도 되고 자 그거는 이제 연주의 능력도 이런 무궁무진하게 변형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세요. 자 36마디에 보시면은 E7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마음이 아프다는 거 한번 셋 넷 긁고 마지막에 이제 사비가 끝난 부분 E7 드르릉 그리고 2번 줄 3플랫 새끼손가락으로 2번 다시 1번 1플랫 2번 줄 1플랫 개방현 2번 그리고 E7의 원래 음 3번 줄 1플랫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서는 가면 나오겠죠. 자, 요거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가지만 다시 한번 17마디에 스트로크로 바뀌기 전에 1 자 그리고 26마디에 E7에서 돌아서 요 두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은 뭐 아주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 재밌게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